차지한 네비 형님이고요. 이 티셔츠가 이게 지금 11번가에서 똥값에 팔고 있으니까 무조건 사세요. 참고로 이거 싸게 파는 거지 이게 별로 인기가 없나 봐. 물론 흰색이라서 인기가 없겠지. 인기가 없으니까 싸게 파는 거야.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 무조건 사세요. 이게 또 BMW 마크만 있으면 이게 뭐 짭이네 뭐 이럴 텐데 푸마 콜라보한 거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거는. 예? 이게 뭐 진짜 한정판일 수도 있어요. 진짜 더 이상 안 나올 거야 아마. 무조건 사십시오. 거저야 그냥. 어? 내가 링크 박아놓을게. 어? 무조건 사세요. 자, 오늘 뭐 소개할 제품은 인터넷 최저가로 샀는데 요거 넉다운. 넉다운 K요. 응? K가 무금이지. 자, 넉다운 번개표 2023 모델이고 뭐 그전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옛날 거에 비해서 좀 뭔가 좀 밝은 느낌. 그리고 무거워졌어요. 선은 역시 여전히 선은 아, 십조그리하다. 이게 너무 짧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침대에서 잘 때 그 근처에다가 놔두면 딱 그 사이즈야. 딱 그 사이즈. 선이 좀 두 배로 더 길었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집에서 불 끄고. 네. 자, 사용법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봐봐.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코드를 꽂고 불을 밟으면 여러분 감전사하니까 큰일 납니다. 요걸 이제 여기서 요걸 이제 이렇게 풀 그러니까 안으로 오므려 준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안으로 오는데 되게 뻑뻑해. 이거 부러질 것 같아. 이거 안으로 오므려 주는 건데 풀이 아니라 푸쉬 아닌가? 이게? 응? 푸쉬가 맞는 말 아닌가? 풀이라니 세상에. 옛날 거에서 좀 재질이 나는 좀 더 옛날 게 더 낫지 않나 싶어. 그 좀 약간 비추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아, 유심히 봐야 돼 이게. 어? 유심인을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봐야 돼. 얘 봐봐. 얘 피스가 이렇게 있는 걸 모르고 그러네 바보같이. 이 피스가 되게 천박해 보여요. 되게 천박한 피스야. 되게 허접해 보여. 당겨서 올리고 낄 때는 반대로 껴도 안 돼. 맞겠지만 반대로 껴도 안 돼. 왜냐면 이게 라인 이거 온오프 이거 끈이 있는데 끈이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요 구멍 그대로에다가 요 끈에다가 그대로 맞춰서 꼈기 때문에 이쪽을 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껴도 조립은 되겠지만 끈이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뽑느냐. 어? 뭐야 이거. 그 다음에 가마를 뽑는데 푸쉬를 하고 뭔가 옛날 배서 뭔가 좀 아 불편해 되게. 이렇게 푸시하면 또 올라온다. 올라올 때, 머리가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응? 난 기억력이 매우 좋은 사람인데, 웬만한 건 기억을 다 해, 옛날 기억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 이렇게 뜯는 위치와, 이렇게, 여기다 점을 박아놓으면, 점을 찍어놓으면은, 좀 그런가? 매직으로 점을 찍어놓으면 이게 뺄 때 낄 때 헷갈리지 않는다. 참고로 내비 형님은 이게 뭐 클 때 다 표시해놔. 이게 매라는 게 아니니까. 매라는 거면 내가 이걸 기억을 했다가 그냥 하면 되는데 본능적으로 매라는 게 아니면 누구든 헷갈리지 않나? 더 외워? 천재야?